오늘 영상은 난 못생겨서 노력해도 안 돼, 연애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2년 반 동안 12만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 잘생겨야 된다, 잘생기면 필요 없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한심하기도 하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지나가는 커플들만 봐도 짜증나는 심정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못생겼는데 여러분이 보면 눈 돌아가는 여자 만나는 남자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잘난 거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여러분보다 못생겨 보이는데 어떻게 여자를 잘 만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내면은 일단 차은우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외모 가꾸면 여러분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보다 못생겼는데 여자들이 좋아 죽는 남자 특징 3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를 불안하게 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나요? 여자가 선을 넘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가령 여자가 여러분 몰래 클럽에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싹싹 빌지 않는 이상 여자를 차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클럽을 가는 건 고사하고 면전에서 부모욕 비슷한 말을 듣고도 여자를 못 떠나는 남자도 정말 많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가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쉬운 남자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요. 언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신만의 선과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말이죠. 그런 경우 여자는 아 얘는 내가 뭔 짓을 해도 안 떠나겠다 하면서 안심을 해버립니다. 반면 여러분이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여자는 여러분의 말에 무게감을 느끼고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을 갖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려준다면 외모를 떠나서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정해놔야 하고 나는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여자한테 전달하세요. 여자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우선 넘기지 마시고 정확히 경고하세요. 그리고 그 선을 넘기면 경고를 주든 떠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다 운 좋게 연애를 하더라도 한심하게 여자한테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여자가 세우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불안해집니다. 퐁퐁남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하지만 이게 지나쳐서 시도 때도 없이 여자랑 기싸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웃는 남자입니다. 제가 연애를 잘 못하는 연애 초보 남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잘 안 웃습니다. 아니 표정 자체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외모가 여자 기준에 살짝 못 미쳐도 여러분이 활짝 웃는다면 더 잘생겨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대부분 웃는 게 무슨 소용이죠? 하면서 실천을 안 합니다. 제발 실천 좀 하세요. 오늘부터 거울 보고 딱 1분만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1분 하다가 2분도 해보고 10분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생겼는데 여자들이 좋아 죽는 남자 특징 세 번째는 결정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자로서 가지셔야 할 모습 중 하나는 결정해주는 모습이에요. 원래 선조부터 이 부족을 어떻게 이끌지, 사냥을 어떻게 할지, 어디로 이동할지 결정하고 이끄는 역할은 남자들이 해왔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것도 남자들이 해왔죠. 그래서 아버지들을 가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노벨상 수상자들 비율만 봐도 큰일은 보통 남자가 합니다.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 결정해줘야 되고 그게 남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같은 미디어 때문인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느니 경제권을 넘기느니 뭐니 하면서 큰 결정권을 여자한테 넘기는 문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결정권을 여자한테 주니까 퐁퐁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정해준다는 게 별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음식점 가서 메뉴 고를 때 여자가 못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 그냥 결정해서 여러분이 시키면 됩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 보면은 TV에서 하도 여자들이 배려하는 남자가 좋다, 섬세한 남자가 좋다 이러니까 메뉴 고르는 거 가지고 뭐 5분 동안 같이 고민을 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관계 전체에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약속 장소 정할 때, 손잡을 때도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원래 여성은 남자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스스로 결정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뭔가 하나를 배우겠다고 정하시고 그걸 실행에 옮기세요. 피기너스 카페를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진짜 여러분은 되는 사람입니다. 위에 세 가지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매력적인 남자, 여자가 끊이지 않는 남자.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모습이 되기 직전인 번데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고치를 깨고 나올 수 있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메모하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보다 못난 남자들도 얼마든지 예쁜 여자 만나고 다닙니다. 피기너스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고 만약 더 많은 팁과 용기를 얻고 싶다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남자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들이 12,000명이나 있는 피기너스 카페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영상 만드는 맛이 나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